어떤 병원에 가든 불안감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때문에 병원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것이 환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일 겁니다. 고급스럽고 미래적인 공간 연출로 주목받고 있는 한 병의원 전문 인테리어 회사를 찾아 그 노하우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최근 병원 인테리어에서는 깔끔한 하얀색 벽이 최고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소위 호텔급 VIP 명품의 슬로건을 가지고 최고를 지향하며 새로운 모델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데요. 한 전문 인테리어 회사는 메디컬 공간에 미래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도입시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선을 배려하는 그런 병원을 제가 디자인하고 있고요. 추가를 한다면 요즘에 유행에 뒤지지 않는 그런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환자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배려가 중요시되는데요. 이러한 전문성을 고려해 이 업체에서는 고급스럽고 병원 같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며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디자인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 환자들을 위한 공간 연출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조명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마감재 사용으로 여성 환자들을 위한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고급 파우더룸과 휴게실 등 다양한 배려 공간들을 구성했는데요. 산모들이 들어와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응접실 같은 분위기로 동선을 배려하고 또 간호사와 그 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료실과 수술실과 대기실을 압축시켜서 디자인을 했고 편안한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의 브랜드 특징을 상징적으로 담아 강렬하게 나타내주면서도 그 공간을 환자들이 편안하게 둘러보고 치료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 개념의 클리닉 공간이 이 업체가 추구하는 병원 디자인의 특징인데요. 이 밖에 산모와 아기를 위한 병원이라는 특성에 맞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공간 구성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매일 볼수 있어서 약간 기운이 나요. 그리고 이 넓은 공간을 응접실 느낌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네, 내집 같다고 어떤 분은 누워서 책을 보시더라고요. 이렇듯 병원 인테리어는 공간의 기능적인 면과 환자의 심리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업체에서는 충분한 사전 지식과 환자 심리를 반영한 색감에 대한 노하우 등을 디자인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주어진 공간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최대의 경제적인 효율과 극대화된 가치를 디자인 철학으로 삼고 있는 병의원 전문 인테리어 회사. 병원 인테리어의 차별화와 전문화를 강조하고 21세기형 병원 실내 건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